반갑습니다. 배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요 고등어 잡아서 해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하겠습니다. 요 고등어를 잡았는데 싱싱하죠. 지금 이렇게 흐물흐물할 때 먹을 수 있습니다, 회를. 자, 이제 해치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어를 칼 이렇게 준비한다. 칼 잠깐 끼고, 그리고 대각선을 잡는다. 대각선으로 칼 넣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준 다음에 배를 갈아준다. 배 이렇게 배 아래 위로 해서 칼 넣어줍니다. 칼을 이렇게 아래 위로 지느러미로 해서 칼 넣어줍니다. 칼을 지느러미 사이에서 칼 넣어줍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해가지고 칼 넣어줍니다. 지느러미 아래 위로 양쪽으로 해서 칼을 밑에도 넣어줍니다. 배를 갈아준 다음에 내장을 빼줍니다. 내장을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장을 양쪽으로 빼줍니다. 내장을 이렇게 뺐으면 이제 휴지 냅킨으로 피를 닦아보겠습니다. 깨끗이 닦아줘야 됩니다. 닦았으면 이렇게 닦겠죠. 닦았으면 일단 요거를 껍데기를 벗겨주셔야 됩니다. 껍데기는 위에서 밑으로 벗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잡으면 껍데기 벗겨지죠. 이렇게 쭉 벗겨집니다.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쫙 벗겨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껍데기 벗겨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잡고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줍니다. 쭉 벗기면 벗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벗겨서 이제 포를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꼬리서부터, 아, 칼집을 내줬으니까 잘 잘리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포가 나왔습니다. 포가 떠지고 포를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꼬리서부터 쭉쭉 들어와줍니다. 잡고 포를 뜨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뼈만 남죠. 뼈만 이렇게 깔끔하게 떠졌습니다. 이렇게 뼈만 남죠. 뼈만 이렇게 깔끔하게 떠졌습니다. 자, 이거는 버려주시고요. 이렇게 포가 떠졌습니다. 이제 포가 이렇게 깔끔하게 떠졌습니다. 자, 이렇게 포가 떠졌고 이거를 이제 껍데기도 벗긴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냅킨으로 다시 닦아보겠습니다. 피를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피를 닦아주셔야 신선한 회 깨끗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냅킨으로 이렇게 닦아주겠습니다. 자, 지금 포가 다 떠진 상태입니다. 포가 다 떠져서 이런 식으로 냅킨으로 피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피를 깨끗하게 닦고 닦아주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껍데기가 지금 벗긴 상태입니다. 껍데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배뼈를 날려주십니다. 배뼈를 이런 식으로 날려주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려줍니다. 배뼈를 날려주시고 중간에 가시가 있습니다. 중간 뼈가 있기 때문에 중간 가시 날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날려주겠습니다. 중간에는 마찬가지로 날려주겠습니다. 중간에 뼈를 제거했습니다. 뼈를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옆에 것도 중간뼈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중간뼈 날개 갈비뼈를 날리고
좀 놔주겠습니다. 가위뼈 놔줬습니다. 중간뼈 놔주겠습니다. 중간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중간가시 놔주셔야 됩니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중간까지 다 날렸고, 이제 볼 두드려 보겠습니다, 볼을. 자. 이런 식으로 볼 떠주시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막사로로 꼴 떠주시면 됩니다. 맛있는 회가 완성됐습니다. 고등어 회. 자, 이제 이걸 먹어볼 건데요. 초장을 자, 이 초장을 집에서 만들어왔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려가지고 회를 넣으면 됩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최고입니다.